안녕하세요. KT로서 이주윤 감독입니다. 사실 이제 MVP가 저희한테 워낙에 강한 상대다 보니까 준비를 진짜 많이 했어요. 그래서 내심 1경기를 이기면 충분히 3대0으로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좀 기대를 사실 했고요. 그리고 뭐 3경기 때 조금 많이 힘든 경기를 치르긴 했는데 일단 그런 상황에서도 이겼다는 거에 좀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. 개인 기량에 일단 문제가 있었느냐에 대해서부터 좀 차근차근 좀 분석을 했는데 일단 개인 기량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고요. 저희가 이제 아직 생각들이 많이 다른 친구들이 뭐 다들 이제 뭐 중국이라든지 한국에서 이제 정점에 있던 친구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 의견을 한 곳에 모으는 게 조금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운영 부분이라든지 뭐 세세한 뭐 정글 싸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보완을 했고요. 아직도 좀 많이 부족한 점이 있긴 한데 아직도 계속 보완 중입니다. MVP가 잘하는 팀이긴 한데 사실 아프리카의 2라운드 폼이 MVP보다는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. 저희가 뭐 정규 시즌 마지막 거의 그 부분에서 아프리카 상대로 어렵게 이겼고 근데 저희가 사실 아프리카가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MVP가 올라오면서 사실 좀 위축되건 사실이에요. 또 지면 어떡하지? 저번에 졌던 게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좀 작용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준비를 MVP 상대로 준비를 질문은 뭐였죠? 하나가 이제 정규 시즌에 저희가 그 MVP에 특히 맥스라든지 엔 선수의 뭐 참신한 픽을 너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오히려 그 부분에 말려 들어가서 저희가 뭐 중후반에 좀 불리하게 그러니까 역전을 당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이번 플레이오프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자. 그냥 우리 플레이만 하면 충분히 받아칠 수 있는 조합이고 그리고 뭐 중후반 넘어갔을 때 충분히 그 변칙 조합이라는 게 솔직히 약점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노리면 충분히 승리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무슨 픽이 나오든 간에 오늘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. 1라운드 때는 너무 생각보다 너무 편하게 이겨가지고 얘네 왜 이러지라는 생각까지 했었는데 근데 2라운드 때는 저희가 1세트 잡고 근데 2, 3세트도 초반에 유리하게 가다가 이제 저희가 뭐 매번 역전당하는 패턴으로 패배를 했거든요. 근데 그 부분을 저희가 계속 집중적으로 지금 보완을 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삼성도 그 부분을 되게 쉽지 않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저희가 지금 기세를 탔고 그리고 저희가 두 번이나 졌던 MVP를 잡았기 때문에 아마 기세 싸움에선 저희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뭐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고 삼성은 워낙에 또 MVP랑 전혀 다른 스타일의 정석을 주로 하는 팀이다 보니까 뭐 저희도 뭐 정석적으로 맞받아치거나 아니면 저희가 오히려 심리전을 걸어서 준비한다 그러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마 이 정규 시즌 뭐 막바지나 MVP한테 두 번이나 지면서 아마 오늘도 MVP한테 질 것이라는 많은 팬들의 그런 걱정들이 있었는데요. 저희가 보기 좋게 이렇게 3대0으로 이겨냈고요. 그리고 아직도 부족하긴 하지만 점점 저희가 합도 맞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삼성전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마 승리하고 네, 저희가 자신 있게 결승 무대에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